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TV입니다. 또 아스카가 또 이번에 트레일러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또 잘 뽑혔더라고요. 저희 구라TV와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해보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116.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빡! 나 아스카 준 유저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아스카 유저들이랑 둘 다 다 하니까 아스카랑 준 유저들은 같이 하거든. 야, 이번에는 아스카 준은 아마 같이 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가자. 신기술. 오. 드디어 13딜캐에서 좋은 게 생겼다. 와. 기살. 이거 찍고. 약간 느낌이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느낌 캐릭터가 완전 바뀌었어, 진짜. 신캐릭 느낌이야. 하단 패링. 히트. 토네이도 날리고. 다시 뛰고. 와. 야. 이제 사람. 아스카 이게 아마 버스터인 것 같은데, 히트 버스터인 것 같은데. 어? 와, 카스미? 밑던 기술. 이게 곤육문이죠, 곤육문! 곤육문! 와. 아 근데 아스카가 느낌이 약간 파워풀한 캐릭터 같아. 느낌이 네. 곤이죠, 곤. 근데 딱 보면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 아스카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10프레임 딜캐가 이제 거의 없었고 이제 있는데 기상 13 딜캐가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니까 잡아 땡기는 거 다음에 후속타가 없었거든요. 후속타에서 이질 걸만한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100% 이직원 기술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 캐릭터도 지금 완전 캐릭터가 바뀐 느낌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되게 신기한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아스카 유저들 좋아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캐릭터가 완전 색다른 느낌이어서 이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그래도 골자는 비슷한데 얘도 완전 딱딱 갈아엎었어. 잘 보세요. 이거 신기술이죠? 근데 이것도 이득인 것 같아요. 느낌이 뒤로 밀려내니까 호밍기 상단 같은데 이게 이득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빵 까는 걸 이게 상단인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밀렸잖아. 그 다음 버튼을 눌렀는데 이로이가 왼발 왼손으로 이렇게 후속 이게 1타 맞으면 2타가 확정이거든요. 이걸 때린 걸 보면서 이득이라는 걸 표시한 것 같고 호밍기에 그 다음에 신기술. 신기술이에요. 뭔가 좋은 중단 신기술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느낌이 위로 이렇게 딱 던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13딜캐가 생긴 거야. 이게 소선태가 14긴 한데 하여튼 13, 14 기술에서 원래 이게 파생기가 13이었거든요? 이게 소선태가 14긴 하지만 맞고 이게 13이거든요? 근데 이걸 때리고 이렇게 뭔가 후속타가 뭔가 생겼는데 이걸 잡아 땡겨. 근데 원래 여기서 끝이었어요. 여기서 보통 이제 악마발 뭐 동줍 뭐 압경 이런 이 정도 이질 걸었는데 어퍼 막 이런 건데 이거 다음에 이제 진짜 좋은 하단이 넘어뜨리는 하단이 생겼다는 거야. 빡! 이거 딱 봐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사실 아스카가 그렇게 막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거 이상 13딜 캐고 땡기고 그 다음에 이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좋아진 거죠. 저게 13인지 14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여튼 그 전작까지는 13이었으니까 총격 허치고 기살로 뛰었다. 이거 원래 있는 거고 왼발 2-1 보시면 2-1 다음에 양손이었는데 2-1 다음에 단타로 때려요. 양손 할 때 따다닥 때려가지고 데미지도 안 나오고 타수는 늘어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썼거든요. 진짜 투원 양손을. 근데 이제 보면 투원 다음에 단타로 때려요. 날리기를. 땅.
원 반타로 빡. 그러니까 데미지가 효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날리고 그 다음에 찍기 신기술 생겼어요. 뭔가 하다니 뭔가 찍는 마무리용 뭔가 생겼고 이것도 보시면 신기술 돌면서 발로 까는 벽감기가 생겼어요. 엄청 좋아진 거죠. 그리고 가리키고 토네이도 2타 신기술 2타죠. 토네이도 토네이도 2타 신기술 생겼고 그 다음에 막 찍고.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불빛이 생겼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저스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바로 쓸 수도 있고 이건데 저스트를 썼을 때는 이렇게 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이건 낙법이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낙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낙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뻥발까지 이렇게 확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빰빰 그 다음에 점프 뛰어서 빵 때리는데 뭔가 불꽃이 튄다. 저스트로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빠지면 낙법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후속도 뻥발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투 원 하단 하단 패링 따당 때리고 신기술이죠. 그다음에 히트 키고 아까 말했던 신기술 2타 토네이도 그다음에 난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때렸어요. 근데 이 기술은 사실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상단 해피로 쓰기는 하거든요 살짝. 그리고 좀 가끔 쓰기 아스카 유저들이 어느 정도 쓰는 기술이긴 해요. 한 다음에 이거 마치고 아병군 파크까지 들어간다. 근데 파크 맞고 쭉 밀려나간다 이거예요. 이 다음에 벽 근처에서는 콤보가 아마 백로 4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에잇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쭉 밀린다. 그리고 쭉 밀리면 벽 근처에서 밀리면서 벽에 가만히 이렇게 밀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벽콤을 때린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땡기고 아까는 하단을 보여줬죠. 땡기고 하단 밟기 신기술 중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땡기고 중단인데 맞추면 히트 대시가 된다. 땡기고 밝기가 아니라 중단. 딱 봐도 발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히트 대시에서 다시 한번 이지를 또 걸었다. 근데 이게 아마 히트 버스터인 것 같아요. 히트 대시에서 히트 버스터로 이지를 성공시켜서 이렇게 됐다. 히트 버스터. 왜냐면 히트가 아예 꺼졌어. 히트 버스터를 쓰면 히트가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히트가 꺼졌죠.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치고 히트 대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히트가 근데 히트 버스터를 써서 히트가 다 없어진 게 소모된 게 표시가 됩니다. 히트 버스터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파크로 때리고 히트 대시 하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술 이게 띄우는 기술. 근데 이게 카운터만 이렇게 되는 거 카운터 때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히트를 켰을 때는 이렇게 그 토네이도가 되는지 이건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카운터라도 토네이도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카운터 시에도 이게 토네이도가 된다? 그러면 아스카 엄청 좋아진 거야. 이게 발동이 그렇게 느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히트에서는 토네이도가 된다. 동창각 때리고 백로 앞으로 오른손 앞으로 따닥 66 오른손 왼손 하고 횡카스미 맞히면 히트 대시가 된다. 횡카스 다음에 그 다음에 2 1 토네이도로 날리고 그 다음에 아밥 오른손 양손으로 쭉 밀리게 또 한다. 그리고 벽 근처에서는 아마 저거 다음에 백록 4타로 아마 콤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아스카 이거 쌩으로 없지 않았나? 이거 내 기억에 이 기술 없는 기술인데 이게 웨러프포잖아. 이게 웨러프포인데 이게 쌩으로 나가거든 지금? 아닌가 웨러포를 쓰고 쓴 건가? 아 웨러퍼 썼네. 이거 2타 맞네. 웨러퍼 썼네. 앞에서 딱 이렇게 위로 표시하잖아 손을. 지금 잘 보세요. 손을 처음에 1타에 위로 했거든. 아이씨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이렇게 표시되잖아. 이게 1타를 쓴거 웨러퍼. 그 다음에 2타 카운터 나고 그 다음에 레이지 아치를 썼다. 이걸 표현을 한것 같아요. 오? 예. 헌터헌터에 나오는 곤육문
짱겜 뽀 이거 때릴 것 같고 아빠. 근데 나 아스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스카가 캐릭터가 그 나루토 보시면 친하대라고 기억나세요? 친하대? 나루토에 보면 친하대 느낌이다.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형님들? 네. 원래는 아스카가 캐릭터가 굉장히 부드러운 캐릭터였거든? 그니까 이번에 나왔던 약간 준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부드럽고 뭔가 기술을 흘러내면서 때리는 느낌인데 사쿠라랑 친하대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근데 지금 아스카는 지금 그 준 느낌이랑 좀 정반대로 약간 힘 캐 느낌이야. 파워가 센 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사쿠라 친하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막 위에서 내려 찍는 것도 원래 이제 사쿠라나 나루토에서 친하대 만화에서 애니메이션 보면 찍는 게 있거든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지금 이것도 쫙쫙 밀리잖아. 지금 보면. 바닥 쫙 밀리잖아. 이게 힘캐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준이랑 약간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는 준이랑 아스카랑 하는 캐릭터가 비슷해 결국에는. 준 아스카 자체가 캐릭터가 태그2에서 보면 두 캐릭터가 물론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결국 가는 길은 비슷하거든. 준이나 아스카 결국 끝에 가면 가는 길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캐릭터가 완전 다른 느낌이야. 준이랑 아스카가 아예. 예. 이런 기술도 준 거 보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발동이 빠른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때리고 이거 봐봐. 딱 엄청 느리지 않잖아. 근데 이게 아마 카운터쉐이드 토레일도 될 수도 있어. 중단이고 이런 것도 주고 지금 빡빡 밟고 이거 안 보이지. 이거 이 밝기는 안 보여. 땅땅딱 존나 빠른데 딱 봐도 엄청 빨라. 여기 중단도 있잖아. 기사는 뭐 여전히 있을 테고. 이거 지금 이 기술이 나루토에서 친하대랑 그다음에 사쿠라가 쓰는 몸에서 내려 찍는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는 이펙트가 없어. 지금은 이펙트가 없단 말이야. 봐봐 형들. 뭔가 불빛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달라. 이것도 신기술이죠. 발로 까고 역광되고 손에도 날리고 이타 신기술로. 지금은 불빛이 있다고 봐봐. 불빛이 있다고. 이거는 뭔가 저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벽에서 그다음에 펑발까지 때려주는 거야. 원래 아스카는 벽홈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스카 벽홈 그렇게 안 세요. 근데 만약에 이 토네이도 때리고 날린 다음에 여기서 찍고 여기서 만약에 펑발 들어가면 데미지 딱 봐도 세 보이죠. 아스카 벽홈 셀 수도 있어요 이제. 원래는 예전에 뭐 백로 4타나 아니면 하고 뭐 하단 때리고 이렇게 마무리인데 이번엔 아스카도 벽홈이 셀 수도 있다. 그래서 아스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도 킹이나 뭐 니나나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죠. 지금 현재 나오는 캐릭터 뭐 준이나 뭐 그런 캐릭터처럼 전작이랑 다르게 완전 싹 다 갈아 엎었어. 그래서 아스카 유저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아스카 유저들의 더 좋은 이유는 뭐냐? 이제 아스카 유저들은 준까지 해요. 무조건이야. 아스카 유저들 준까지 그냥 같은 캐릭터 생각하고 준까지 하는 게 국룰이어서 이번에 아마 아스카 유저들 준까지 무조건 할 거거든요. 근데 아스카 준은 기본 골자가 원래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완전 다른 캐릭이야. 아스카랑 준은. 그래서 아스카 유저들이 더 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스카 힘들 때 준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준하다가 아스카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 인기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역시 아스카 좀 잘 뽑았네요. 좀 만화 캐릭터도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뽑은 것 같고 트레일러가 계속 잘 쭉쭉 뽑아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스티브 아니면 브라이언을 좀 뽑아주면 좋지 않을까. 스티브 브라이언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마 예상으로는 한 20 캐릭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철권 세븐에서도 시작 캐릭터가 딱 세 보니까 20 캐릭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 캐릭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왕 내는 거 좀 빨리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아도 빨리 좀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형님들. 아시아도 좀 유저들 할 수 있게 특히 한국 인기 많잖아요 철권.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오픈 베타 테스트하면 저도 꼭 당첨돼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당첨되면 밤새서 해줄게요.
밤새서 잠방까지 하면서 해주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테스트 당첨되면 할 테니까요. 꼭 나중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반다이 남고 땡큐. 그래서 여기까지 아스카 트레일러 확인해봤고요. 브라TV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